얘가 절대값이 있으면 여기서 요로 가는 이쪽 그래프 곡선은 양의 범위인 로그 3x고 요 그래프는 마이너스가 된 y는 마이너스 로그 3의 x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OA-랑 A-B랑 B-C랑 얘들이 길이가 같다라는 말은 A-를 만약에 좌표로 표현을 하면 뭐 A라고 표현하면 여기는 2A가 되는 거고 얘는 3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선이랑 교점이 일직선상에 있다 직선이랑 교점이 요렇게 생겨요라는 이야기인데 일단 요 점에 A점에서 좌표를 표현해 보면 얘는 A, 이거는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되죠. 마이너스에 로그 3에 A가 되고 B점의 좌표는 얘를 여기에다가 대입한 2A, 로그 3에 2A가 되고 그 다음 얘를 여기에다가 대입한 3A, 자, 얘들이 이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어요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일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 점이랑 요 점을 잇는 요 기울기랑 기울기가 같으면 같은 점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일직선이겠지. 맞죠? 그 다음에 이거 BC를 안 하고 다른 거 해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AB랑 AC랑 비교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를 해볼까? 기울기 한번 표현해 봅시다. 여기에서 일단 기울기 하면 X의 변화량 2A에서 A를 빼고 여기서 요거를 빼면 로그 3의 2A에서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 되고 로그 3의 A가 되고 여기는 요두 개에서 BC에서 해봅시다. 기울기는 3A 빼기 2A라는 X의 변화량에서 로그 3의 3A 빼기 로그 3의 2A. 얘도 A가 되고 얘도 A가 되니까 이거는 그냥 약분해서 없애버리고 요거 정리하면 지수끼리 곱하죠? 그럼 얘는 로그 3의 2a의 제곱이 되고, 얘는 나누는 개념이잖아. 그래서 3a 나누기 2a 하면 얘는 로그 3의 2분의 3만 남죠. 로그 떼고 생각을 하면 a 제곱이 4분의 3이 되고, a는 2분의 루트 3이 되고, 그 다음에, B점의 Y좌표인 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B점의 Y좌표는 로그 3의 2A인데 A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2A는 루트 3이죠. 얘는 3의 루트 3이니까 최종적인 답은 2분의 1이 되고